예, 안녕하십니까. 새벽에 오창익 선배한테 텔레그램이어서 비상계엄이 찍혀 있길래, 비상계엄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분이 영화를 봤나? 근데 윤석열의 이놈이 드디어 이제 판을 벌였더라고요. 아마 제가 비상계엄 대해서는요, 제가 10폭에서도 그랬었고, 심지어 제가 매불쇼에서도 그랬는데, 윤석열에는 비상계엄 분명히 한다. 왜냐하면 윤석열 주변에 그 뉴라이트하고 이 보수 변절자들이 비상계엄하라고 계속 윤석열한테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코너에 몰리면 저는 비상계엄 분명히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타이밍은 약간 좀 저로서는 약간 좀 의외였죠. 저로서는 이거 좀 빠르지 않나? 그랬는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타이밍이 빠른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제가 어제 제가 방송에서 이놈이 지금 완전 들떴다. 총선 때 자기를 이긴 이재명, 조국, 이준석이 다 끝장내고 저 보수 애들, 구태 정치인들 지금 다 명태균 이어서 코너 몰아넣고 한마디로 검찰발 쿠데타를 지금 승기를 잡고 밀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번 비상계엄을 확 가서 그냥 겁을 확 줘가지고 정권 주도권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그런 승부처라고 봅니다. 그 승부의 일환으로.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면 비상계엄은 국회 과반 동의로 언제든지 해제시킬 수 있어요. 무슨 뭐 국회를 출입을 막았네 뭐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얘기는 그거는 국회를 폐쇄시켰든지 해산을 시킨다는 개념인데 한국에는 헌법에 국회 해산이나 국회 폐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국회 정문을 틀어막고 있으면은 그 앞에서 그냥 방망이 때려가지고 해제시키면 돼요. 아니 계엄군이 국회를 장악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계엄군이 국회 장악하잖아요. 그 내란죄야 내란죄. 그 내란죄니까 내 생각에는 그냥 군인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너희 내란죄로다 목을 따버리겠다 그러면 다 도망갈걸? 한 군대 수준으로 볼 때? 본회의장 들어와서 투표 방해한 놈들은 무조건 내란죄로 사용시키겠다고 발표해. 자, 특전사 계엄군 공수부대 작전 개시 이거 겁먹지 마세요, 이거. 이 사람들 그냥 전부 다이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윤석열의 그 똘마린들 아닙니다. 헌법상 국회가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는데 해제 못하게 막고 있다 그럼 내란이에요, 내란이. 겁을 먹지 말라. 그래서 이 비상계엄이 실제로 오래 진행되면서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총칼 든 군인한테 체포당하고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야당이 주도해서 계엄을 해제시키면은 이거 가지고 막 법적 효력 문제 가지고 막또 싸우겠죠. 이러면서 오늘 윤석열이가 떠들어댄 탄핵이 뭐 22건이고 예산안을 시막 국회가 마음대로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대폭 양보를 받겠다. 비상계엄 해제를 받아들이면서 대폭 양보를 받아서 너희들 까불면 죽어.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원흉은 뭐냐? 지금은 윤석열이가 지고 있어서 계엄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기고 있는데 이걸 그냥 완전히 이번 기회에 그냥 한마디로 윤석열 퇴진연령의 팔다리 잘라버리겠다. 이런 상태로 들어온 거거든요. 비상계엄 명분은 국민의 과반 동의 필요 없잖아요. 얘네는. 윤석열 만세 부르는 20%의 보수 변절자들만 끌어들이면 되는 겁니다. 충성도만. 지금 보수 유튜버들 난리 났다면 윤석열 만세 부르면. 안 그래도 이재명 잡아가지고 지금 충성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비상계엄 하라고 보수가 하는데 그걸 확 들어가지고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뭐한20% 이상이 꽉꽉 뭉치면서 윤석열은 집권 기반을 다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금 한동훈이가 비상계엄을 뭐안 받아들인다. 그 얘기는 뭐냐면 깊이 있게 진행을 해서 진짜 비상계엄 체제로 대한민국을 완전 장악하겠다 이게 아니라 확 던져서 일단 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은 여당도 짜증 나거든요. 이 국회 권한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당도 짜증이 나니까 여당을 앞세워서 야당하고 협상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폭 양보를 받을 거고 뭐 탄핵안 몇개 날릴 거고 이런 작업들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야 여기서 후퇴하면 안 돼. 윤석열이가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그거 무서워서 후퇴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죽으나 살아 가는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이가 호소했잖아.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내가 이래가지고 대통령 어떻게 해먹겠냐. 견디겠다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다시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 나부터 잡아가라. 내가 끝내겠다. 그런 사람들이 한 10명만 나오면은 팔 엎어요. 그런 사람들이 10명만. 이 상황에서 후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빨리 계엄을 해제시키고 윤석열 퇴진운동본부 지금까지는 촛불 뭐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87년도에 했던 보수까지 포괄하는 범 윤석열 퇴진운동본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 지도부 개편해야 됩니다. 윤석열 퇴진운동본부로 다 바꿔버려야 되고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정면 붙어가지고 윤석열 끌어낼 수 있죠. 이 상황에서는 겁먹고 한 발이라도
뒤로 빠지면은 집니다. 이거 한 발이라도 빠지면 지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이제 뭐 한동훈이가 계엄 반대니까 또 한동훈 만세 찬양하는 놈도 있을 텐데, 아니야. 한동훈과 지도부를 통해서 야당을 컨트롤할 겁니다, 이제. 한동훈 지시받고 뒤로 한발 빠지면 다 죽는 거야. 오히려 이렇게 되면요. 장관 전체 탄핵 결의안 들어갈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 탄핵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그 5.16이 터졌을 때 윤보선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올 것이 왔다. 나는 이거 올 것이 왔다고 봐.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내가 볼땐 아마 이재명 대표 그 1심 공직선거법 유죄 받으면서 준비를 했을 거야, 계엄령을. 하여튼 저는 잘 됐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요. 이거 계속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계속 그 유튜버들한테 여러분들 돈이 다 뜯기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거. 이렇게 승부 걸어야 되고, 내가 장담할게요. 군대가요. 군대가 윤석열에게 충성하느라고 옛날처럼 국민들에게 총을 쏜다거나, 개머리판으로 때려서 고문한다거나 그런 일 가능성 0%입니다. 대한민국 군대 이미 정치꾼들이 다 장악해가지고요. 정치꾼이 하겠다 뭡니까? 요 눈치 저 눈치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형식적으로만 움직이지 군사 쿠데타처럼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들이받고 싸우라고. 뭐 누구 하나 총 맞아 죽는다거나 그런 사태 안 벌어질 겁니다. 지금 군인들이 국회를 못 들어가게 막을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 앞에서 호통 치고 마이크 잡고 그 군인들 명찰 달라고 그러고 너희들 윤석열 부역자법으로 사용시키겠다 그러고 밀고 들어가. 지금 국회 해산법이나 국회 폐지법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이는 계엄을 국회에다가 통보한다고 그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과반을 해지시켜야 되는데 국회 막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밀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입성했어요. 그렇지. 입성했대잖아. 들어가서 해제시켜 빨리. 해제시켜. 이재명 대표는 어제 상황으로 볼 때는 이걸 예측하고 판을 짜려고 그랬으니까 갑시다. 가서 같이 싸워서 이기자고. 변희재 겁먹고 숨었다 이런 얘기 나올까 봐. 하여튼 저는 오늘 얘기 다 했습니다. 이제는 후퇴 안 된다. 후퇴 안 되고 무조건 임전무퇴로 밀고 가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무기와 모든 아군들을 다 끌어모아서 87년 스타일로 가자. 87년 민주항쟁 스타일로 가자. 겁쟁이들은 뒤로 다 빠지고. 겁쟁이들 앞에 서지 마. 그리고 한 발도 후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